수행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이다. 집중해서 보지 말고 억제해서 보지 말고 억지로 보지 말고 구속해서 보지 말라. 일어나게도 하지 말고 없어지게도 하지 말라. 일어나는 대로 없어지는 대로 있지 말고 알고 있어야 한다. 일어나도록 할 것 같으면 밤이요, 없어지도록 할 것 같으면 진이여. 일어날 때마다 없어질 때마다 알지 못하면 어리석음이다. 관찰하는 마음에 감진지 근심 걱정이 없어야만 바르게 관찰하는 마음이 된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하고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좋은 것도 봐야 하고 나쁜 것도 봐야 할 뿐 좋은 것만 원하고 나쁜 것은 조금도 원치 않는다면 어찌 고비라 할 수 있겠는가.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염려하는 마음도 없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들이 보는 마음 속에 있을 것 같으면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집중해서 보고 있는가? 무언가를 원해서 되게 하고자 없애고자 하는 마음 그들 중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피곤해지면 수행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봐야만 한다. 바른 마음가짐이 있는가 수행한다는 것은 알아차림과 아는 것을 오직 돌이켜보는 것이다. 생각하거나 반성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마음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애쓰지 말라. 힘든 것만 남을 뿐이다. 수행하는 몸과 마음에는 차분함과 평화로움이 있어야 한다.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만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수행한다는 것은 좋든 싫든 무엇이 오든지 모두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보고 있어야 할 뿐. 마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망상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알고 있는 마음, 보고 있는 마음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대강 알고 있는가. 되게 하고자 하는 모양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알도록 하는 것이다. 망상을 문제 삼지 말라. 망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망상하면 망상하는 줄 알기만 하면 된다. 대상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때문에 일어난 길래사를 알고 관찰해서 없애야 한다. 진심이 있어야 정진이 있고 이 정진으로 인해 사띠가 항상 이어져야 삼매가 생겨나며 삼매가 있어야만 사실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알았을 때 진심이 더욱 일어날 것이다. 오지 현재에만 알아차림을 두어야 한다. 과거로도 돌아가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라. 대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뒤에서 일하고 있는 마음, 관찰하고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관찰하는 마음에 마음가짐만 받으면 바른 대상을 얻을 수 있다. 수행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이다. 집중해서 보지 말고 억제해서 보지 말고 억지로 보지 말고 구속해서 보지 말라. 일어나게도 하지 말고 없어지게도 하지 말라. 일어나는 대로 없어지는 대로 잊지 말고 알고 있어야 한다. 일어나도록 할 것 같으면 밤이요, 없어지도록 할 것 같으면 진이요, 일어날 때마다 없어질 때마다 알지 못하면 어리석음이다. 관찰하는 마음에 감진지 근심 걱정이 없어야만 바르게 관찰하는 마음이 된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하고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좋은 것도 봐야 하고 나쁜 것도 봐야 할 뿐 좋은 것만 원하고 나쁜 것은 조금도 원치 않는다면 어찌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염려하는 마음도 없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들이 보는 마음 속에 있을 것 같으면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집중해서 보고 있는가? 무언가를 원해서 퇴계하고자 없애고자 하는 마음 그들 중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피곤해지면 수행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봐야만 한다. 바른 마음가짐이 있는가 수행한다는 것은 알아차림과 아는 것을 오직 돌이켜보는 것이다. 생각하거나 반성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마음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애쓰지 말라 힘든 것만 남을 뿐이다. 수행하는 몸과 마음에는 차분함과 평화로움이 있어야 한다.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만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수행한다는 것은 좋든 싫든 무엇이 오든지 모두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보고 있어야 할 뿐. 마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망상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알고 있는 마음, 보고 있는 마음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대강 알고 있는가. 되게 하고자 하는 모양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알도록 하는 것이다. 망상을 문제 삼지 말라 망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망상하면 망상하는 줄을 알기만 하면 된다. 대상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때문에 일어난 길래살을 알고 관찰해서 없애야 한다. 진심이 있어야 정진이 있고 이 정진으로 인해 사띠가 항상 이어져야 삼매가 생겨나며 삼매가 있어야만 사실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알았을 때 신심이 더욱 일어날 것이다. 오직 현재에만 알아차림을 두어야 한다. 과거로도 돌아가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뒤에서 일하고 있는 마음,
관찰하고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관찰하는 마음에 마음가짐만 받으면 받은 대상을 얻을 수 있다. 수행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이다. 집중해서 보지 말고 억제해서 보지 말고 억지로 보지 말고 구속해서 보지 말라. 일어나게도 하지 말고 없어지게도 하지 말라. 일어나는 대로 없어지는 대로 있지 말고 알고 있어야 한다. 일어나도록 할 것 같으면 밤이요, 없어지도록 할 것 같으면 진이와 일어날 때마다 없어질 때마다 알지 못하면 어리석음이다. 관찰하는 마음에 감진지 근심 걱정이 없어야만 바르게 관찰하는 마음이 된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하고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좋은 것도 봐야 하고 나쁜 것도 봐야 할 뿐 좋은 것만 원하고 나쁜 것은 조금도 원치 않는다면 어찌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염려하는 마음도 없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들이 보는 마음 속에 있을 것 같으면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집중해서 보고 있는가? 무언가를 원해서 퇴계하고자 없애고자 하는 마음 그들 중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피곤해지면 수행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봐야만 한다. 바른 마음가짐이 있는가 수행한다는 것은 알아차림과 아는 것을 오직 돌이켜보는 것이다. 생각하거나 반성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마음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애쓰지 말라. 힘든 것만 남을 뿐이다. 수행하는 몸과 마음에는 차분함과 평화로움이 있어야 한다.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만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수행한다는 것은 좋든 싫든 무엇이 오든지 모두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보고 있어야 할 뿐. 마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망상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알고 있는 마음, 보고 있는 마음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대강 알고 있는가. 되게 하고자 하는 모양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알도록 하는 것이다. 망상을 문제 삼지 말라, 망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망상하면 망상하는 줄을 알기만 하면 된다. 대상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때문에 일어난 길래살을 알고 관찰해서 없애야 한다. 진심이 있어야 정진이 있고 이 정진으로 인해 사띠가 항상 이어져야 삼매가 생겨나며 삼매가 있어야만 사실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알았을 때 진심이 더욱 일어날 것이다. 오직 현재에만 알아차림을 두어야 한다. 과거로도 돌아가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뒤에서 일하고 있는 마음, 관찰하고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관찰하는 마음에 마음가짐만 받으면 바른 대상을 얻을 수 있다.